코트야. 기모 딱따구리 뱅뱅. 자 이제 뭐 후원이야 뭐 저희도 있으니까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코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무슨 방이에요? 진짜 아 그냥 섹시인지 스위트인지 예 지금 나눠져가지고 파가 예. 뭐 어떤 게 섹시고 어떤 게 스위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섹시한 게 좋냐 아니면 다정다감한 게 좋냐 이런 거죠. 아 네 재미없네요. 저는 스위트 아메리카노요.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코트야. 네, 아, 정신 좀 차리고 오세요. BJ 연희님은 어떤 연희로 토크온을 컨텐츠로 이용하세요? 콘텐츠를 이용한다기보다 저는 토크온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네. 코트야. 나도 여잔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씨발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네. 소개 좀요. 저는 이성애자고요. 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방에 무슨 설명이 됐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분이었죠? 근데 본인이 방장이 아닌데 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방장 여기 실세예요. 아, 여기 모두가 평등해요. 방장이라고 뭐 권위 의식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저는 재훈 님께서 예. 방을 약간 주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실세니까 실세... 제 말에 대답하세요. 아 그럼 실세 소리를 꺼도 되나요? 그건 안 되죠. 모두가 소통하는 공간에서. 아 근데 본인이 너무 이렇게 좀 그 권력이 있다고 너무 이렇게 내세우시는 게 너무 권위주의신 것 같아서요. 그런 권력에 맞서 싸워야지 물러서세요. 알겠습니다. 맞서 권위...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네. 권위적이시잖아요. 충분히. 제가요? 아니 저 방장님. 방장님은 굉장히 평등하신 분 같은데요? 아, 그럼요. 그 방장님이 그러면 이제 방의 주체니까 아무래도 동성애자 분이시겠네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 이제 이성에게 매력 어필이 아니라 동성에게 매력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도울 선생님 말투를 그래 좋죠 뭐 이렇게 맞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니? 그 질문은 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라고 똑같은 거야. 그 말투가 동성애자에게 그 좀 뭔가 이게 그 어필이 되는 말투인지.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약간 제갈건님 같으세요.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한 세 번째신 것 같은데 재밌어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저한테 뭐 여쭤보시는 건가요? 한 세 번째 방문하신 것 같은데. 아 제가 이 방에 지금 세 번째 나왔나요? 그럼 토스님이랑 세 번째 마주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도 올리셨던데. 아 뭐 뭐라고 올렸나요 제가? 그걸 뭐지? 토크온 약발방? 뭐 그런 거. 아 토스님의 방제나 이런 토스님의 방이 이렇게 주목받는 썸네일은 아니었군요. 그때 뭐 동성애에 관련된 거에 썸네일은 맞았어요. 아 그래요? 그때 우리 재훈님도 계셨고. 아 두 분 굉장히 좀 그러면 자주 보시는 분들인가 보네. 네 저희는 연인 사이. 아 두 분이 사귀는 사이인가요? 네. 네 맞아요. 제 전 남친도 올라갔던데. 제 전 남친도 유튜브 할 때 막 신나게 자랑하던데 저한테. 여쭤보고 저기, 싶은 게 무슨 커뮤니티를 주로 이용하시나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성애 커뮤니티. 일베요. 일베 동성애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뭘 알아요?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수장 아니세요? 끊게요 소리. 재미 없습니다 재훈. 죄송해요. 예 마지막 경고 드릴게요. 예. 아 성소수자 게시판이란 곳이 있구나. 그럼요. 아 뭐야 진짜 있는 거야?
있지. 엄청 옛날부터 있었잖아. LGBT. 그 방에 여성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룡님인가요? 네, 저분이 여성분이에요. 룡님은 어떤 뭐 바이섹슈얼이세요? 아니면은? 전 여자가 아닌데요? 아, 아니네? 어, 아까 여성 목소리 들렸는데? 이응이응님이 나갔구나. 네. 아, 이 방의 가치도 그럼 사라진 것 같네요. 근데 저 여쭤볼 것도 돼요? 여쭤볼까요? 동성애자 방 왜 오세요? 그냥 방 제목이 보여서 들어온 거죠.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은.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렇구만. 이미 동성애자분들에게 궁금한 것들은 다 여쭤봤고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동성애자분들에 대한 정의를 제 스스로 내렸어요. 뭘까요? 정의를 내려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뜨리셨죠? 아, 저는 동성애자분들을 혐오하라고 혐오를 조장한 적이 없습니다만. 혐오를 조장하진 않으셨지만 간접적으로 그 혐오가 채팅에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신 건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그들의 나름대로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그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동성애 대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방송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보다 더 뭔가 싫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뭐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찍먹충이 싫어요. 탕수육 찍어 먹는 새끼들. 저 예. 무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거에 이제 무면 운전했었죠. 아, 했어요? 예예예. 예, 예. 아, 몰랐는데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그 자백을 했고요. 또 경찰서 가서 예, 제가 스스로 예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예, 참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예, 혼방 조치로. 아, 뭐 고해성사라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그걸 왜 물어봤어요 그러면 희방년아. 아니 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거예요. 개인의 그런 얘기를 아픔을 가지고 쳐 빠개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역겹죠. 씨발 새끼야. 아, 나 몰라 70세야. 뭘 몰랐어요? 본인 나한테 무면 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씨발년아. 그 노래하는 님. 노래하는 님. 네네, 제가 말씀하세요. 들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재훈님? 그 네. 욕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제가 님 방송 10년 넘게 봤는데 구라까지 마세요. 진짜예요. 근데 아프리카 때부터 봤는데 구라까고 있네. 못 봐요 요즘에는. 왜냐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자주 봐요. 왜 안 본다고 생각하지? 그럼요. 토크온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제 방송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자기들이 있었던 방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예, 나중에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방송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지들이 모니터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장님도 보셨겠죠. 씨발 새끼가. 예. 아니 난 토크온에 방장님이 씨발 새끼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이 방에서 예의를 갖추고 동성애자분들에 대한 존중을 해드렸어요. 내 씨발 개인의 사적인 일을 끌고 와가지고 무면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참 씨발 새끼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본 건데 우리 코트님 관련된 건 몰랐어요. 조롱하면서 그런 X같은 말도 쓰지 마시고. 미안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토크온식 사과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과하는 정확한 방법은 내가 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공격해 보려고 이런 얘기 했는데 아,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끝내야죠.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 해드려요. 그대로 할게요. 예, 해보세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려요 저분한테. 아, 빠개는 거 봐. 씨발남들. 아, 죄송합니다. 아, 욕 좀 하지 마세요. 욕이 나와요. 뭐라 그래? 왜 웃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욕 좀 하지 마. 웃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죠. 아, 왜 그리고 본인도 궁금한 거 저희들한테 다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불안... 물어봤는데요? 아니, 전에. 전에요? 네네네. 동성애자분 빨방 킥킥킥 이거 다시 보고 오세요. 예예. 아니 제가 여쭤봤을 때 뭐 동성애자분들 연애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뭐 사회적인 어떤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정도를 물어봤지 뭐 느닷없이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가지고 아니, 와가지고 본인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저희한테 질문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무리한 질문 많습니다. 저희도 사회적으로 이제 무면허 운전을 제가 그 무면허 운전으로 얘기했다고 지금 너무 극대노하시는데 본인의 영상을 보세요.
올려주세요. 아 올려주세요. 뭐라고 질문했던 게 기분 나빴나요? 당장 얘기하라면 말 못하죠. 씨발놈들아. 너 말, 어, 또 욕해? 아, 욕 안 할게요. 예. 잠깐 반성 좀 해봐요. 내가 볼 땐 반성이 덜 됐어.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신. 나가야겠다. 어, 나는 근데 항상 뭐 얘기할 때 뭐 제가 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좀 약간 거슬리나요? 물어봤을 때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로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 아. 저거.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 코트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라고 안주라 나이스 말씀해 주세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요? 나세요 그러네요. 예? 네? 아니 이씨 그 매번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돈 주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만하시죠. 위에 올라와 있어서 눌렀을 뿐인데. 아 위에 올라가 있을 수가 없는데 공장님이 이분이 아니신데. 근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 방에... 방인데 이제 그 목소리 좋은 분들이 오는 방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방제가 뭘 뜻하는 걸까요? 몰라요 저도. 저희도 원래 제가 원래 방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럼 원래 방장을 만났었나요? 네 방장을 승계받으셨구나. 그 방장님의 추리로는? 추측으로는? 여성분이시고 되게 목소리 귀여우시고 23살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 그 전에 그 정도 있던 방장님이 그 정도였으면 이제 목소리 좋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방이었네요. 다 나가셨겠죠. 저희밖에 안 남았었으니까. 그럼 전 방장님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목소리 안 좋은 분들 자르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어 뭐야? 떡볶이님? AK 47 개를 쏘셨네? 와 큰 손님이시네. 어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게? 아 역캠분들 큰 손이야. 아, 철구 큰 손이야. 아 진짜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노래 한 곡 되나요? 노래 듣고 싶으셔가지고 뭐 어떤 노래 원하시나요? 예, 곡명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예, 어우 야 많이 쏘셨는데. 김보경 하루하루. 김보경의 하루하루 언제까지 연습하면 될까요, 제가? 언제까지 연습해 드리면 될까요? 여자 노래거든요. 아 남자 키로 부르면 되지. 아무 때나 기다릴게요. 그러면 떡볶이님 언제 그 저희가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방송하고 있는 날에 기억나시면 한번 들어오세요. 예, 그 전까지 연습해 놓을게요. 예.
그때 가가지고 제가 변명 짓거리 한다 그러면은 삭발하겠습니다. 저 요즘 노래 연습 개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말이죠. 고맙습니다 형님. 올해 아니냐고 여쭤보시네. 아 당연하 아니 올해 아니야 아니라 오늘 이후의 방송이란 얘기죠. 오늘 이후의 방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야, 맞다 반말반이구나. 어 반갑다 얘들아. 방송하는 사람이네. 어 방송하고 아, 그래? 있어. 어 방송 안 하면 내가 이거 할 일이 별로 없다. 야 지금 몇 명 봐? 지금 28,000명. 2,150. 아 누구야? 걸렸네. 2,000인데 갑자기 그걸 2만으로 만들어 버리시. 하이. 누군데? 아 뭔가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노래하는 코트. 야 코트야. 어 그래 말해. 야, 갑자기 궁금한 게 혹시 여기서 그 토크온에서 어. 만난 적 있어 사람? 토크온에서 만난 사람 있냐고 실제로? 어 실제로. 만난 적 있지 방송 안 할 때. 아 그래? 그러니까 방송 자체를 안 하던 시절에 만났던 건 있어. 오 이 사람 리얼이네? 왜? 쟤도 토크온 M생이었구나. 근데 M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반말방이면 반말방이지. 솔직한 것과 무례한 건 좀 구분해라. 어. 야 코트야 쓰레쉬 이해해줘. 얘가 좀 어 그런 게 있어. 아 방금 쓰레쉬라는 친구가 얘기한 거야? 어. 어 쓰레쉬야. 미안하다. 너 그러다 뒤진다. 어. 오 이 사람 진짜야. 나 이. 오. 어 느낌 딱 코트다 진짜로. 어. 아니 느낌.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유명해. 아 그래? 오. 유명해서 말 조심해. 아 오케이. 잔혹하대니까. 잔혹하대라고? 내가 뭐가 잔혹해. 조심해. 어 조심해야겠다. 아니 나는 아니, 방송하는 사람 녹화를 나가는 게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이 녹화를 나는 내가 이거야. 내 스스로를 정의할 때 난 굉장히 좀 그 정의로운 사람이야. 어, 어. 그런 사람이 제일 사악하던데.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절대 인생에 합의란 없다. 아예 그런 것보다도 이제 토크온 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쿨하게 넘기지. 나 어, 좋네. 쿨하게 어, 넘기고 좋네. 정의롭고 누가 나한테 선시비 걸지 않으면 나도 시비 안 걸어. 아, 알았다. 그럼. 전설의 목욕탕 윤태우는 뭐야? 재미 없어.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채팅창을 아, 읽고 있는데. 그 채팅창을 왜 읽어 네가? 네가 뭐 전자녀야? 어. 야 코스야 근데 너 아까 말한 것 중에 쿨하게 넘긴다 했잖아. 쿨하게 넘기지. 근데, 어 근데 쓰레쉬한테 아 너 아까 좀 뒤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좀 그런 게 어 좀 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아 이제 그거는 아. 이제 한마디로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먼저 이제 예의 없게 나온다? 아, 아.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도 뭐 깡패가 된다 이 말이지. 어 한 번 한 번 아, 정도 경고를 주는 거지. 야 오케이 오케이. 너 타짜야? 그만하고. 아 맞아, 코트야. 어. 아 나 그 진짜 궁금한 게 혹시 결혼 생각 있어? 결혼은 뭐 상대가 있어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오. 근데 너무 진부하다. 뭔 결혼 얘기냐. 어? 그치 뭐 결혼할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토크온 같은 데서 결혼 얘기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제인 것 같다. 아 그래? 아 그럼 너가 한번 뭐 좀 재밌는 뭐 대화 한번 해봐 그러면. 주제 싫어. 네가 방장이잖아. 아, 근데 BJ라고 그렇게 재밌진 않다. 생각보다 그냥 그렇긴 하네. 어 노잼이다. 그래 마음껏 풍평해. 니들이 그래도 난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어 잘 먹었어 딱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더 잘 먹으려고. 아니 얘들아 알았어. 여기 갑자기 푸사리 넣어. 아니 이게 그래. 얼굴 보니까 잘 먹어. 아니 왜 푸사리 넣어. 화가 많네. 이 수법이 난 좀 지겹다. 하남자 새끼들 몇 명이서 방송한답시고 씨발 여러 명이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거. 언제쯤이면 아니, 니들은 코트야. 자작자를 안 할까? 아니 코트야 어 방장 제외하고서는 사람 새끼들처럼 안 보인다. 야 나랑 스테이크는 빼줘. 난 가만히 있어. 아니 너 빼고 너 빼고. 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시벌놈들이 뭐 지들이 뭐 재미를 맡겨놨어? 병신 새끼들이 뭐 아니 내가 니들 웃겨야 돼. 아 미안 미안 미안. 니들이 뭔데? 아니 니들이 뭔데? 아 미안해 미안해 발작 버튼 눌렀어. 미안해 미안해. 이게 뭐 발작 버튼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어 미안해 미안해. 그냥 방송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토크나 하는 사람인데.
맞아. 아니야, 방송 안 할 때 안 하지 이거를. 아니야, 근데 쓰레시야. 너 무슨 코트한테 진짜 맞았냐? 왜 그래? 아까 아니 들어오자마자 욕하고. 맞고 싶은 거지. 왜 그 욕을? 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방에서 분량 뽑으려고. 아주 잘하고 있어. 야, 근데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욕을. 내가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토크는 하는 거거든, 쓰레시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정신 네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쓰레시야, 너 백수를 하지 않았어? 아, 네. 아, 잠깐. 백수는 아줌마. 백수는 창피한 게 아니야. 백수는 창피한 게 아니지. 아니, 백수가 뭐 어쩌다고 근데? 근데 쓰레시는 창피해야 돼. 저 병신은 비전이 없거든. 족병신 새끼. 맞지 쓰레시야? 웃는데 그만 하라. 쓰레시야, 내가 뭐 오해했냐? 아니, 웃을 때 그만 하라. 내가 오해했어? 웃을 얘기해 때 봐. 그만하라고. 너 비전 있어? 얘기해 봐. 얘기하라고 쓰레시야. 아, 비전 있냐고. 비전고 얘기하네 진짜. 비전 없어? 비전 존나 많지. 얘기해봐, 뭔데? 무슨 비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부모님이 집 사줬고. 응. 아니 근데 그거는 너네 부모님이 사준 거냐 너한테? 아니 근데 부모님이 잘 사는 것도 능력이야. 저 친구 금수저인가 보네. 부럽다 야.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로 이거네. 척수복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간 거지. 부럽다. 집을 사줬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데. 이왕이 나를 또 물어뜯고 있네. 누군지 몰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아, 내가 좀 사냥개야. 미안해. 이게 사회적인 시선이 잘못됐어. 이게 지금 금수저가 부모님이 이제 자식한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이제 재산적인 것들을 가지고 반칙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아유, 반칙 아니지. 부모님을 잘 만난 거지. 저것도 이제 저 친구가 이제 복이 많은 거지.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새끼가 허언증에 걸렸다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집 있다는 것도 허언증. 문제는 뭐냐면은 저 새끼는 이제 자기네 망상을 남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야. 마인크래프트라는데? 아니, 집 있다는 게 뭐 잘못됐어? 마인크래프트로 부모님이 집 지어줬다. 와, 이거 좀 새로운 발상인데?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집은 집이 아니다. 그래픽 집이지. 왜 요즘에 그래픽도 잘 나오더라, 있겠네. 마인크래프트. 그럴 수도 있겠네. 그만 부러워하자래. 아유, 지겹다. 토크원에서 이제 뭐 킴보 보면 다들 막 2미터라고 얘기하는 새끼들 똑같잖아. 딱 그거야. 아 맞아, 쓰레시야. 너 근데 너 키가 몇이야? 77. 딱 70? 77. 아 77? 아 비율 좋은 77. 비율 좋은이라고 안 붙여도 될 텐데 굳이 비율을 왜 얘기해? 아니 나는 근데 예전에는 나도 하수여가지고 토큰 하수여가지고 굳이 막 인증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인증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애초에 그냥 부정으로 딱 가는 거야. 부정해 나는 쓰레시를. 저 새끼 입 밖으로 나온 얘기는 하나도 안 믿어. 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안다 이런 느낌? 지겹지. 뭐 대학교 물어봤는데 뭐 조금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부산대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대 안 다니고 있었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 맞아. 코트장은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 그래. 적당해. 아 그냥 두 번씩 필터링해서 걸러들어. 그래 알겠어. 네가 모르는 세상이라면은 마인크래프트 세상 얘기하는 거지? 거기다 다 그래픽 세상이니까 뭐 그렇지. 화이팅. 메타버스에 사네. 아 혼자 4차 산업을 벌써 앞서 나가네. 아 기이빠. 아 좋은 거지 그거면 쓰레시야. 맞아. 난도도. 아 제발 사실이길 바래. 왜냐면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에 얼마나 현타가 오겠냐 쓰레시야. 아 그러니까 난도질 그만하고. 이게 왜 난도질이야? 쓰레시 아팠어? 정상적인 얘긴 좀 하자고. 아 미안해. 아팠어? 아니 뭐 내가 뭐 집 있는 게 뭐 불안은 뭐 나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 미안해, 어제 더글놀이 봐가지고 미안. 정쟁했다. 아 미안. 생각. 야 잠깐만. 근데 나 방송이 처음 봐서 그러는데 혹시 코트야 그 내가 너 노래 많이 봤는데 여기서 한 번 불러줄 수 있어? 아 추워라. 뭐 제가 주크박스야? 노래 부르면 부르지? 그니까. 아니 부탁하는 거지 한번. 아니 부르라고 할 거면 너 가서 별풍선 쏘고 부르라고 하던가. 아니 한번 불러줄 수 있냐고 그냥 물어보고.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움직여야 목소리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얘기 엄청 그렇지만 방금 4,747개를 받았어.
그리고 신청곡을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 그 아, 그래? 어. 얼마야? 그 정도에 움직인다 나는. 한 4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4,70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한국에 40만 원? 그렇지. 아 지금 불펑이 터진 게 없는 거 같은데 뭐가 터졌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까 터진 거 나 보긴 했어. 아, 맞아. 대가리가 터진 건지. 아, 또 이게 자격자인가 이제? 정확히 몰라가지고. 어, 한국에 40만 원 노래 부를 만하다. 근데 연습하고 불러달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중에 오실 때 이제 불러줘야지. 야, 한 서수길한테 한 25만 원 떨어지겠네. 서수길 남의 사장님을 남의 사장님을 왜 한 직원 화났잖아. 한 기업의 저기 그 오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어 지금 화났잖아. 저분 사장님인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솔직히 뭐 그런 서수길님에 대한 주정 관계 뭐 이런 건 없어. 거래처 사장님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지. 그 애사심이 있다 이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서수길 뭐 그 이름을 언급하면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보호해주고 싶진 않아. 그치 하긴 원래 너 아프리카에서 방송한 지 오래 됐으니까 애사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애사심 있지. 아니야. 아무튼 새벽에 신기한 경험한다. 어 나도. 기념으로 맹문이 하나 먹어야겠다. 그래 그래. 월요일이니까 다들 좋은 또 한 주 보내길 바란다. 네 코트야. 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코트야. 왜 왜 왜? 아 잘 가. 어 그래. 아. 어, 들어가자마자 강퇴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여배우가 지금 다쳤잖아요. 방장님. 방장님 안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코트 뇌치레끼 또 왔네. 아, 끼님. 아, 방관리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뚱뚱하신데 아니, 손은 날래시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네. 하루 종일 그 방관리만 하는데. 방 인원 이게 그 감당이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 원래 이랬는데 오니까 감당이 안 되네요. 예, 비번을 좀 거는 게 맞지 안녕하세요.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밤님. 왜? 아, 쳐대요 그냥. 뚱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뚱남요? 뚱남. 네? 냄새나요. 냄새가 난다. 맞죠. 아, 네. 어. 인정 인정. 아니 본인이 앞에 있는데 냄새 난다 그러면 어떡해요? 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제가 뚱남인데. 아 듣고 있는 뚱뚱한 네네. 비만 남자 듣기 불편하게 왜 냄새 난다고 얘기하냐? 제가 뚱뚱하다고 닉네임을 해놨는데 어떻게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몇 킬로신데요? 저 105요. 저는 126이에요. 아 씨발. 왜 강퇴했어요? 126. 코트님 혹시 몇 킬로세요? 저는 111킬로. 어, 여기 여기 다 무슨 세 자리 숫자네요? 제가 있었네요. 네, 126킬로면. 아 진짜 무겁네. 아 근데 코트님 리즈 시절 몸무게 말고 26 아니, 시절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 최고 몸무게요? 네네. 138킬로까지 간 적 있었었는데 옛날에. 근데 코트님은 본판이 돼서 좀 받쳐주긴 했었는데 저 새끼는 조절이 안 되잖아요. 어떤 새끼요? 방금 제가 강퇴한 126kg인가 뭔가. 아. 아니 근데 그 살 빼셔야 돼요. 어, 그 살 찌면 우울증 걸려요. 진짜로. 님은 몇 킬로신데요? 저는 한 70 초반? 네. 쪄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이 전 지금 최대 몸무게인 것 같아요. 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울증을 걸린다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좀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는데 한 70 지금 3, 4가 최대였는데 확실히 아, 내가 그러니까 키가 몇인데 78이요 78이요? 네네 땅달보 새끼는 보낼게요 그냥 아 왜 강태를 이렇게 자꾸 남발하세요 예 잘 가시고 뭐야 아 저분은 초대를 다시 하시는 게 어때요 띵크님 아 데리고 다니는 분인가요? 아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닌데 어이가 없잖아요 저도 공격하고 싶은데 강퇴하면 어떡해요 아 그럼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GST님은 어제 보니까 토크온에서 뭐 본인의 세력 만들려고 개 지랄 육값 꼴값 다 떠지던데 어떻게 그 사발 크루인가 그건 사라졌나요? 근데 그방 보고 어이가 없어서 안 들어갔어요. 저는 웃긴 게 뭐냐면 초대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사발크로 짭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진심 같네 진짜. 예, 오늘 세력 다툼했거든요. 아이 띵크님.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불쌍해서 다시 불러드리라 그랬어요. 아이 뭐 그런 의도면은 괜찮아요. 제가 다시 나갈게요. 꺼져 그러면 알량한 자존심밖에 없으면 이게 자존심이 제가... 아니라 뭐 제가 뭐 불쌍하자고 이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불쌍해서 되게... 불쌍해서 다시 데려오라 한 거죠. 그러니까 데시벨만 들어도 병신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아니 이게 소생을 해줬는데도 지랄을 해버리네 이 새끼는 그냥 자존심이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한 게 뭐냐면 살찌고 몸무게가 이렇게 좀 그 나가는 게 마치 자랑인 것 마냥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방제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뚱뚱한 게 죄인가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에 갖는 그런 편견과 그런 오만함과 그런 외모 지상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에 대한 따끔한 비판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그럼 뚱뚱한 게 뭐 자랑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자랑을 합니까? 본인 뚱뚱하다고? 예? 그러니까 죄는 아니지만 저는 계속 일종의 좀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비만은 병이다. 그런 거지. 좀 본인 굉장히 무례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거의 뭐 동성애자분들한테 동성애자는 병이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같은 이치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동성애랑 그 비만은 같은 왜 먹는 아니죠. 즐거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신진 그 대사량이 있는데 기초 대사량을 더 네네. 많이 넘겨서 먹는 것이 좋아서 먹는 걸로 네네. 스트레스도 풀고 먹는 걸로 즐거움을 찾는 분들한테 왜 네네.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 좋아요. 먹는 걸로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아 좋죠. 네네. 근데 그만큼 자기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관리라는 부분은 최소한 유산소 내가 30분 운동을 아니, 하면 그만한 부상을 그거를 왜 본인이 혹시... 예 말씀하세요. 혹시 자기 관리 어떤 걸 하세요, 띵크님? 저는 그래도 그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봐야 하는데 뭐 무슨 운동을 하네 어쩌네 하겠죠. 근데 그거 인증 자체가 안 되는데 방장님 병신같이 왜 물어봐요 그런 거를? 병신 뚱뚱한 새끼야. 혹시 아니,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하세요. 자꾸 이렇게 네. 저기 무시를 받는 거예요, 방장님 비응신아. 자 개소리 하지 마시고 자 본론으로 가봅시다. 띵크님 네. 혹시 띵장장 대가리신가요?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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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우리 인간은 원래 지금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봐도 지금 굉장히 좀 사다 구경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음식을 뭘요?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근거가 뭐냐고. 음식을 많이 줄여야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넘어서 훨씬 넘어서 뭐 몸무게가 뭐 130kg, 120kg 이거는 진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죠. 나 먹는 게 좋아. 난 먹는 거 행복을 찾아. 이런 분명히. 저기 띵님.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뚱뚱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다. 그렇죠. 네. 그 심각성을 좀 잘 모르는 거죠.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 지금은 괜찮겠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5년 뒤고 10년 뒤고 이제 갑자기
한 번에 찾아온단 말이야. 그런 질병들이. 그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아, 졸려. 드린 겁니다. 근데 코트님. 예, 예. 3대 성인병 중에 뭐를 가지고 계세요? 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네. 제가 살이 좀 빠져가지고요. 아 근데 최근보다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빠졌어요. 예. 네. 어떻게 빼신 거예요, 근데? 당뇨요. 약을 드시게. 이게... 아, 약을 안 먹죠. 약을 먹으면 이제 다시 살이 찔 테니까요. 최대한 당뇨로 살을 좀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당뇨를 없애버리면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게 뚱뚱한 사람들이. 네네. 코트님한테 뭐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웃겨요. 아니 근데 나는 그 뭐 외적인 걸로 이렇게 욕하고 뭐 놀리고 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저기 하는 거지. 뭐 사실 띵님 같은 분 봐도 사실 저는 뭐 크게 타격감이 별로 없는 게. 그쵸, 몇 년을 하셨으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런 뭐 외적인 거 하나로 뭐 이렇게 얘기 막 깊게 들어가면서 갈라치게 하는 게 그만큼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돼지에 대한 혐오라도 해야 내가 조금 더 있어 보이거든요. 저런 사람들 실력 심리가 그거예요. 못생긴 사람들 까면서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좀 약간 내가 자존감으로 좀 더 챙겨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 예, 딱 보이거든요. 예. 사람은 뭐 자기가 들었다면, 이제 결핍이 그렇게... 많을수록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막상 잘 나가는 인생, 잘 사는 인생, 그리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간섭 자체를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울 수 있다면은 그냥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내가 보기 좋지 않은 사람들을 규정해 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병이네 뭐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정권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어리숙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막말로 돼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뭘 그렇게 피해를 줬나요? 저는 피해 한 번도 피해를 준 적이 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트님은 네. 집 밖을 안 나가셔서 피해를 안 준. 집 밖에 자주 나갑니다. 방장님보다 많이 나갈 거예요. 외출은 많이 하죠. 외출은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네.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피해가 아니라 방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토크온에서 뭐 방관리하는 게 이제 직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네. 본인 집안의 재앙이잖아요. 재앙이라고요, 제가? 예예예. 예, 예. 아 본인이 더 병신 아닌가요? 돼지야. 낯가림 좀 빠주시면 야, 좋겠어요, 밤님. 네. 네네네. 서열 정리를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띵님 재미없으니까 네. 다시 강퇴하죠. 노잼이에요, 노잼. 예. 아, 뭔가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존노잼. 그냥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끌게요. 받아들이면은 입닥치고 꺼져! 저 한마디가 전 더 재밌었거든요, 시원하고. 근데 차라리 이게 더 재밌다. 예. 씨발 코트 방송가 좀 뽑자, 이 병신들아. 예. 일단 띵님은 저 솔직히 별로 그 건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노잼이고 예, 아까 강퇴 당했어야 될 운명이 맞네요. 방대님 속이 좋았네. 제가 건들고 싶은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닉네임 한 글자예요. 아니,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네, 그 본인 뚱뚱하시. 아, 재미없어. 띵님 왜 강퇴 안 하세요, 방장님? 띵님이야? 예, 강퇴 좀 해주세요. 진짜 찐따라서 강퇴하기가 싫어요. 아, 해주세요. 나중에 학폭했다고 신고할 것 같아가지고. 아, 제발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만큼은 착한 학폭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자, 잘 가시고. 자, 밤님? 한 혹시 누구죠? 밤님? 아까 네? 뭐라고 하셨죠? 코트님 네. 멋있어요. 멋있다고요? 네. 이제 왔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밤님? 네, 죄송해요. 본인이 여자를 욕먹인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코트님. 예, 예. 왜 갑자기 에임 하나 꽂자마자 바로 박격포 하나 쏘세요? 왜냐면 네네. 전 저런 인간들이 너무 싫어, 저런 부류들이. 저런 인간이 도대체 뭐죠? 보세요. 대화에 끼거나 뭔가 논쟁에 참여하려면 안녕하세요. 참여할 네네. 생각이 있으면 네네. 잠시만요.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하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 그냥 한 명 시비 걸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한 명 물어뜯는데 거기다가 자기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맞춰갖고 아 이렇게 가야겠지? 저렇게 가야겠지? 전 저런 인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코트님. 예, 뭐라고요? 틀렸다고요.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님을 저격해서 님을 물어뜯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한 게 너무 언행이 거칠어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라고 한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라고 해서 하셨나요? 거기에 뒤에 이제 돼지야라고 붙인 거죠. 예. 그 뒤에 돼지야라고 붙였잖아요. 네. 그 돼지야라는 그 어감이 굉장히 역겨웠다. 왜요? 왜 저한테 돼지라고 하세요? 사람은 돼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을 것 같아요? 밤님. 네. 들었죠? LG님, 아이, 저분이 제이지님이 하는 얘기. 근데 돼지한테 돼지라는 게 잘못인 거야. 아, 방장님. 아, 죄송합니다. 죽고 싶으신가요? 네네. 아 근데 이렇게 몰아가는 거 좀 웃기긴 하죠. 왜 몰아가는 게 웃깁니까? 왜 돼지한테 돼지다? 내가 돼지입니까? 제 얼굴에 돼지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 그 뚱뚱한 사람은 욕 먹어야 되죠. 아톰님이나 밤님이나 같은 부류예요. 지금 보셨죠? 딱 이런 거거든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예 실의 편승해서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아니, 거. 아니, 왜 그 아톰 코치님은... 강퇴 안 합니까? 아니 그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 나갈게요. 다른 방 가야겠다. 아, 지금 강퇴당한 방 왜 이렇게 많아? 사칭하는 애일걸? 아 진짜야. 아 사칭하는 애일걸? 아니요. 아 사칭하는 애 맞아? 오 사칭하는 애야? 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호들갑 그만 떨고 예 노래하는 코트 닉네임 보니까 왜, 아주 아니, 다들 환장을 하네. 개역겹네 진짜. 그냥 그쪽한테 관심 줬도 없고요. 조시다 까잡스요. 저게 맞긴 해 근데. 저게 맞긴 해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개소리야 병신아 언제 했어. 녹화본 갖고 와봐 병신. 아 아까 거기 봐 아까 거기였어. 아니 나 아까 강퇴 당했었는데 그 반말방에서. 그 아니 말고 다른 방 같은데. 내가 풀었어 그냥. 아 풀었어. 아 갈방 뒤지게 없네. 아 씨발. 최빈이라 그렇지. 야 너가 한번 파봐.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방을 파라고? 어. 내가 방 파면 다 쥐새끼들만 들어와. 재미 없지. 예. 아니 그냥 방을 파서 노래 배틀이라도 하세요. 닥쳐 너는. 이거 뭔데 뭐 방을 파 노래방을 파라니 어쩌느니. 어? 너 네 인생의 플랜이나 네가 만들어 개새끼야. 왜 시비지 시발 새끼가. 시비는 네가 걸었고 병신아. 진짜 싸가지 존나 없다. 네가 싸가지 없는 거지. 내가 싸가지 없어. 다 생긴 대로 산다더니 시발라. 네 면상도 못 가면서 생긴 거 얘기하지 마 병신아. 에이 똥땡이 새끼. 아유 비열한 새끼. 아유 치졸한 새끼. 면상도 못 가면서 남한테. 금수 새끼. 아유 금수 새끼. 이방조방 안돼 욕 좀 그만하자. 아 어, 지겹다. 아 이제 월요일이고 이제 한 주의 시작인데 왜 이렇게 다들 이 괴물 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들러붙니. 그러니까 좀 평화하게 있지를 못해. 어 애들이. 괜찮아. 나한테 시비 걸면은 그게 좋은가 보다. 어. 방장아. 어. 재미 없다 이 방. 아 너무 노잼인 것 같은데. 끝물이야. 어. 아? 이 방도 끝물. 방 연결 너무 오래 컨셉이 바뀌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사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GDGD님 전방에서 패드립 치고 미친 짓 하시던 분인데 이 방에서 정상인 척 하시네요. 정치가 아니죠. 내가 언제 패드립 했어요, 님아? 알겠습니다. 이 방에서 곧 처음으로 쫓겨나실 분 같네요. 내가 봤을 땐. 아니 갑자기 이렇게 사람 가지고 왜 몰아가시지? 전방에 강퇴당하셨잖아요. 미친 짓 하셔가지고. 본인이 저한테 시비 거셨잖아요. 아, 뭔 소리예요. 아, 방장님 안 계신가요?
어, 진짜 노래하는 코트인가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와, 똑같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들으면 목소리가 더 좋지 않나요? 아니요, 족 같은데요? 보셨죠? 에휴, 그리경신 새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으세요. 당연한 반응이고요. 예. 아니, 본당이 방 6위 했네? 예. 그러니까 님 같은 분들 여기 있죠. 아, 소리 끌게. 무지성 10이 재미도 없고 타격감도 없고 멍청해. 예. 뭐야? 피디님과 고맙습니다. 뭐가 뭐여예요? 야, 이 근데 코드네임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존목질하는 거다. 일단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방, 술방. 아우. 라디오 연기 대본방. 어. 아, 또 대본방 좀 지겨운데 연기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시간이 생겨 끙끙. 응. 죄송해요, 저 때문에. 검찰 측에 그날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따님의 살인을 실제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아닙니다. 그날 일이 알려지는 게 정말 두려웠는데 막상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마음이 정말 가뿐합니다. 저도 제 딸도 죄를 다에게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속 도와주실 거죠? 이게 책 읽는 이 톤이 역겨운 거야. 아, 왜 저렇게 연기를 하지? 연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도 잘... 중학생, 고등학생 학예회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 또 군내 식당이야? 참네, 그럼 기자님은... 그러게. 김희수 씨, 검사 쪽이 살인미수죄 적용 안 하기로 했다면서? 안 하기로 했다면서? 안녕하세요? 물론 좋긴 했지만 생명에 영향을 심하는 정도와는 거리가 멀었거든. 나 있잖아, 부장한테 칭찬받았다. 내가 이 사건 브리핑해서 갖다 줬더니 겁 보라면서 김수환씨 역시 가족사랑이 지극한 사람 아니냐면서. 아, 당장 기사로 팔로우하자며. 어우, 야, 잘됐다. 이번 사건으로 세정서 전형적인 EBS 청소년 성장 드라마 톤. 다시 잘 되는 거 아닌가? 응? 다시 야. 잘 되는 거 아닌가? 응? 아씨, 개운하다. 엔딩 이래? 수고하셨습니다. 개운하다. 아, 진짜 잘 들었어요. 아. 넝콩님 잤죠? 네. 아니, 대사가 긴 거예요. 대사 길어가지고, 이 정도면 며칠어도 자면 되겠지?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니, 제가 이래요. 지금, 아, 30초가 있다고? 자야지! 이런 거예요. 아, 저도 그 중간에 빈틈에 잘 뻔했어요. 아, 너무 피곤해. 한 시간이라도 자고 싶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그쵸. 저희 자야죠. 대배우가 등장했다는데. 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님이랑 황정민님. 안녕하세요. 방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이방인 취급받는 것 같네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라디오 대본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옥에 빠진 사탄 연기 잘 봤고요. 지옥에 빠진 사탄이라뇨. 예? 지옥에 빠진 사탄이라뇨. 아, 이상한 분. 아, 네, 저 그 방의 연기를 제가 좀 봤는데요. 네. 그 다들 약간 그 대본 방이 대부분 80%가 이렇게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네. 책 읽는 듯한 톤, 뭐 했다면서 이런 연기. 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셨는데. 아, 저는 이제 보면서 들어와가지고
네. 뭔가 좀 다를까 하고 들어왔는데 아 뭐랄까 연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책 읽는 연기 책 읽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닌데 저 제가 들었을 때 엄청 잘했는데. 근데 진짜 마지막에 조금 들었죠. 마지막에 조금 들었잖아요. 마지막에 조금 아니에요. 그 한 3분 이상은 들었을 걸요. 아 장난해요. 40분짜리인데 3분으로 아, 40분을 하셨다고요? 그럼요. 라디오 대본이 엄청 길어요. 맞아요. 라디오 대본이요? 네. 그래서 아. 일반적인 아니 뭐 이게 약간 좀 약간 연기 동아리 같은 느낌이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런 그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네. 좀 피드백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아 3분 듣고 당신이 뭔데 날 평가해? 아니 커튼이 3분 듣고 어떻게 피드백을 해? 아니 저는... 저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이어폰 빼고 있었거든요. 약간 술 드신 것 같은데. 아니 씨 제가 큰 소리 너무 예민해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니 빵 이러니까. 아 황정민님이 내셨는데 내렸어요. 아 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들어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는 네 마지막으로 하나 할까 했는데 이제 다들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좀 아쉽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할 수도 없어요, 코튼님. 왠지 아세요? 왜요? 라디오 대본이 엄청 길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로 되면... 길어요? 그럼 코튼님이 대본 한번 가져와 보시죠.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아, 전 좋습니다. 아, 전 진짜 좋습니다. 전 좋은데 라디오 대본이 뭔지 정확하게 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 대본이라는 건 KBS 무대인데요. 어 리딩 시간만 거의 30분, 40분 이렇게 된다. 맞아, 맞아.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온 결과물이 고작 그거였다는 게 약간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러분들의 노력을 제가 자꾸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건 너무 수준이 낮다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그냥 뭐 학예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아, 근데... 연기하는 톤이라는 게 뭐 했다면서 이러면서 너무 나 어색하고 듣고 싶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 저는 그래서 이런 해요? 거를 보고 굉장히 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뭔지 진짜 BJ예요? 내가 한번 코트 방송에 탄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맞아요. 예. 나 님 방송에 탄 적 있다고요. 왜 나한테만 엄격한데 님 방송에 탔을 때 님 시청자들이 나 존나 잘한다고 빨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와서 이딴 말 들으니까 존나 웃기네 나는. 나한테만 엄격하냐고. 꼬북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근데 꼬북자님의 연기도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 코트님 그렇게 보이셨지? 다 같은 방송 그냥 나가서 하세요. 싸우세요. 아니 꼬북자님이 네? 좀 그 지적 받으신 게 좀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지성 시비 걸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랬다. 아 죄송합니다. 아 맨날 네, 하는 연기라고는 섹스가 뭔지 아세요? 이지랄만 하고 예? 무슨 소리죠? 그 추격자 영화 그 대사만 겨우 하고 아니 그 연기는 제가 딱 한 번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단 한 번에 컨셉인 건 알겠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코트님. 그러니까 코트님도 연기 못 하세요. 코트님 근데 혹시 예. 제가 궁금한데 나한테 새로운 소리 끄게요? 연기였어요? 소리 끄게요? 예. 아 근데 그 방 분위기가 좀 뭔가 저 올라오면서 약간 좀 이상하게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님은 들어가시고요. 꼬북자님이랑 좀 대화를 더 이어나가고 싶네요. 네 근데 무슨 뭐 두 분 아시는 분이세요? 아, 그러니까 아, 옛날에 꼬북자님의 주장은 제 방송에 한번 대본방에 들어왔는데 저 여자 연기 진짜 잘한다고 그, 하면서 굉장히 그 극찬을 받았었는데 아니,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꼬북자님. 아 제가 저분 마이크 껐어요. 너 그 순풍산부인과 미다리 역할 하신 분 임성은 분 내 소리를 껐다는 거야? 꼬북자님이? 옛날에 아 씨발년이네 개 같은 년이 나 소리 편하는데 병신 같은 년이 아 욕 나오잖아요 싸가지 없는 년이 지주장만 하려고 소리를 껐다 그러니까 내가 네? 대화 안 되게 행동을 했습니까? 싸가지 존나게 없네 거 아니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씨발 뭐 한 그 정도면 그거 1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옛날에 똑같이 토크홈 아, 돌아다니면서 지금 대본방 지금 돌아다니고 아, 그런 아니요, 것 같은데 말하고. 아 진짜요? 예? 아니 코트님이 왜 화나는지는 전 이해도 안 돼요 사실. 아니 사실 저도 근데 제가 왜 화가 난지도 제가 왜 화가 난지도 이해를 못하겠네. 재밌네. 예. 왜 제가 화난 이유는 아니, 옛날에 제가 닥쳐 이 씨발 나도 니 거 소리 끄면 그만이야 개새끼야 방장한테 다들 아니,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방장님 아시는 분 뭐예요? 무슨 그러니까 뭐? 내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 저분이랑 전에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대본방 같은 거를
네. 저분이 엄청 극찬을 받았었대요. 네. 근데 오늘 내가 와가지고 뭔가 자기에 대한 혹평을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그거 코튼님 말도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코튼이 3분 들었다며요. 아니 저분이 뭐 그럼 대단한 어떤 뭐 그게 있었나요? 연기적인. 아 저도 처음 보는 분인데요. 아니 뭔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꼬북자님도 되게 열심히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뭐 책 읽는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 안. 그 정도 아니었다고요? 네. 아니, 방장님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 요 근래 극찬했던 건 검정고무신 여자 역할 말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방송이에요? 컨텐츠도 이게 대본방이 이루어져야 컨텐츠가 되는 거지 이 사람아. 네. 그러면 뭐 노래하는? 아 저 아니 저는 꼬북자님이 제 거 소리 꺼놓으니까 저도 꺼놨거든요. 아니 저분이 꺼놓으니까 저도 꺼놓을 수밖에 없죠. 아 근데 대화를 하려면 서로 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 저는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나도 끌게 이 개새끼야. 아니 그냥 그만이야 나도. 욕 그만해요. 아니 일단은 꼬북자님이 좀 기분이 나빠졌긴 했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평가를 원한 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평가에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꼬북자 빼고 다른 방 가야겠다. 아, 할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너무 길게 있었네 저 방에. 아, 방이 많이 없긴 하네.